안녕하세요. 임버클리 대표 유상우입니다. 이번에는 학점 인정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학점 인정을 준비를 하면은 장학금을 잘 못 받게 되는 이유, 그리고 학점 인정을 잘 못하고 버클리 음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 이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학점 인정 궁금증에 대해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물어본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학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학점 인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아웃을 통해 가지고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디그리가 졸업하는데 필요한 학점이 총 120학점이거든요. 120학점 다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학교의 시스템상으로는 다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개인의 능력 때문에 한계가 있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쉽게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이 한 33학점까지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보면, 우리가 하모니 1, 2, 3, 4 하기 쉽고요. 이어 트레인 1, 2, 3, 4 하기 쉽고, 그리고 그 외에 이어 트레인 토널 하모니 1, 2, 카운터 포인트 1, 2, 뮤직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모닉 이어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총 33학점이 돼요. 여기까지는 좀 학점 인정을 받기 굉장히 쉬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모니 4랑 이어 트레이닝 4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를 일단 답변을 이제 다시 또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해서 총 받을 수 있는 학점은 33학점까지고, 만약에 테스트아웃 말고 이제 트랜스퍼 크레딧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양학점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트랜스퍼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 교양학점은 24학점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총 57학점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그리로 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학점이 120학점이니까 절반하면 60학점인데, 지금 가능한 학점이 57학점이니까 거의 2년 만에 졸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2년에 대한 학비까지도, 혹은이 아니라 플러스 2년에 대한 학비 생활비를 다 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플러스 반값 생활비까지. 그래서 절대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버클리 음대에 대한 꿈을 접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접지 마세요. 그리고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은 몇인가요? 이미 설명했죠. 그리고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 96학점입니다. 전공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다른 조금 더 이수를 해야 되는 전공이 있긴 한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다뭐 똑같습니다. 120학점, 96학점. 그리고 제가 디그리 선택 시에 57학점을 받으면 약 2년 만에 졸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나요? 버클리 음대 모든 신입생이 첫 학기 시작 전에 ESPA, 뭐 다른 용어로 Proficiency, 뭐 Placement Test, Assessment Test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테스트를 다 보고 수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많이 테스트아웃이 되면 높은 수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만에 졸업을 하면 학비 생활비도 그만큼 절약이 되나요? 네. 뭐다 아까 답을 제가 다 했던 거죠. 절약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졸업을 하는데 보통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들거든요. 장학금을 못 받았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니까 1억 2,500에서 1억 5천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굉장하죠? 1억 5천이면 여러분들이 쏘나타를 한 다섯 대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물론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에 평수가 작은 집을 살 수가 있죠. 혹은 내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스튜디오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작업실을 만들 수도 있는 거, 뭐 회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 그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엄청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게 그거잖아요. 학점 인정을 잘못 받고 입학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 과목당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우리 임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 버클리 음대에서는 한 과목이 끝나는데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냥 한 시미스터당 4개월이니까.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과목을 테스트할수록 절약이 되므로 기간을 길게 대략 한 8개월 정도 준비하는 게 최대한 많은 절약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테스트아웃 33학점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월 학기 시작이라 8월 출국이고 지금 6월인데 8월 출국 6월인데 33학점 테스트아웃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8월 출국이고 지금 6월이면 2개월 남았잖아요. 2개월 동안 33학점은 불가능합니다. 2개월에 15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개인의 편차가 살짝은 있어요. 학습 그런 속도 때문에. 조기 졸업으로 얼마나 빨리 졸업할 수 있나요? 2년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1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 스토리는 나중에 또 들려드릴게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죠. 나중에 할게요. 학점 인정을 받아 얻는 장점이 절약 위에 무엇이 있나요? 신입생인데 2학년으로 수업을 배치받게 되고요.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요. 전공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높은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아웃 수업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아무래도 버클리 음대의 그런 수업 방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모니 1,2를 하게 되면 3,4도 결국 더 높은 내용이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입학 전에 학교 생활 적응을 하게 되고 음악 용어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성적 우수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추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죠. 모든 세상의 모든 게 그렇죠. 어렸을 때 공부 잘했으면 나이 들어서도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어렸을 때 근육량이 많거나 뭐 유연성도 좋고 뭐 이러면은 나중에 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거는 그죠. 테스트아웃을 안 하고 입학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자 그러면 안 할 시 할 시의 순서로 제가 각 영역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 할 시 안 할 시로 학비 절감을 가능하고요. 테스트아웃 안 하면 불가능하고요. 실력이 높고요. 낮고요.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없고요.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 안 하고 학교 적응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추가 장학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학원비 절약은 반대로 테스트아웃을 할 시 당연히 절약이 안 되고 학원비 절약이란 좀 말에 어폐가 있네요. 그리고 테스트아웃을 안 할 시에는 학원비 절약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절약을 해서 학비를 버클리 음대 가가지고 100만 원을 더 지출하면 뭐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죠? 그 다음 또 질문. 저는 버클리에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고 싶어서 테스트아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버클리 음대에 가는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루는데 최적의 학교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닌가요? 더 쌤 뺄 쌤을 배우려고 우리가 과학고에 가진 않고 알파벳을 잘 외우려고 서울대 영문과를 간다거나 혹은 그 전에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진 않죠. 6, 7년 동안 학교를 다닐 거라면 무방하죠. 테스트아웃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2년 기초를 닦고 4년 동안 전공을 할 거면. 그러려면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많아야 되죠.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으시면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던 장단점, 이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이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위에 있는 장단점 말씀드린 거에 기반해서 한번 스스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저는 장학금을 받아서 굳이 테스트아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자, 그럼 이것도 각각 먼저 장학금, 그 다음 테스트아웃 순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학비 절감은 장학금 가능하고 테스트아웃도 가능합니다. 둘다 장학금을 받아도 테스트아웃을 받아도 학비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실력은 장학금을 받으면 높겠고 테스트아웃을 받으면 높은데 영역이 달라요. 그 실력에 대한 영역이. 자세한 말씀은 또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둘다 가능한데 아까 영역 얘기. 연주에 관련된 6학점 수업에 적용이 되고요. 테스트아웃은 메이저 코어 뮤직 등 81학점에 적용이 돼요. 테스트아웃이 다 적용되는 게 맞죠. 조기 졸업은 장학금은 관련이 없어요. 테스트아웃은 가능합니다. 학교 적응은 장학금 테스트아웃 다 빨리 해주는데 효과가 있고요. 다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저것도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추가 장학금 가능성 둘다 영향을 미치고요. 높게 만들어주고요. 학원비 절약 둘다 장학금 받기 위해서 테스트아웃 받기 위해서는 학원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높은 학점 이수에 도움 둘다 도움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학금은 연주 관련된 6학점 수업에 적용이 되고 테스트아웃은 메이저, 코어 뮤직 등 81학점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 내용이 꽤 긴데요. 제가 물을 안 떠와가지고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들 집중 잘 되시나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전문 용어도 많아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략 뉘앙스로 뭐 이렇게 캐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기로 하죠. 테스트아웃 수업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버클리 음대 입학 전 최소 8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이거 얘기 먼저 할게요. 이거랑 혼자 테스트하우스를 준비를 했을 때 가능한가요?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머리가 좋지 않은 이상에는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공부를 다 끝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다할 거면 버클리 음대도 안 가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프로 불편러 분들은 아이고 학원 그 매출 올리려고 애쓰신다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본인한테 결국 또 영향이 갑니다. 본인이 사업하거나 뭔가 돈 버는 일을 할때다 본인도 여러 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저희 학원 안 오셔도 되고 다른 학원 가셔도 버클리 안 가셔도 됩니다. 이제 다시 중요한 얘기로 돌아와서 혼자 준비를 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버클리 음대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복잡한 것들을 능력을 갖추는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학원을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 혼자 힘으로 못 하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아웃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입학 전 최소 8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아까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학점 인정을 잘못 받고 입학하는 이유랑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제 집중을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테스트아웃이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걸 못 누리고 졸업을 하거나 혹은 중퇴를 하거나 학점을 잘못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 생기는 게다 여기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죠. 집중하세요. 일단 우리가 보통 버클리 음대 오디션을 딱 보게 되면 한국에서 보면 보통 10월 달에 있죠. 11월 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12월 달에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2018년 10월 달에 딱 봤어요. 그러면 합격 발표가 언제쯤 나오냐 하면 보통 2개월에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12월에서 1월 정도 사이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떤 좀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보고 1월 달에 나왔다라고 치고 1월 달에 결과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이 보통 학생들이 오디션이 끝나고 1월 사이에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학생마다 다르겠죠? 물론 다릅니다. 근데 퍼센테이지상 한 10대 90 혹은 30대 70 정도 차지합니다.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왜냐? 테스트하고 공부 두 가지겠죠. 내가 지금 합격조차 하지 않았는데 테스트아웃을 뭐하러 하냐. 이게 뭐죠 이게? 불합격을 전제로 하고 그런 버클리 음대를 지금까지 준비한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합격할지를 모르는데 내가 테스트아웃을 뭐하러 하냐. 합격할 거를 전제로 했으면 준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뭐하러 하냐?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그 잘못된 인식 있죠. 대학은 대학 가면 해. 여자친구 대학 가면 만나. 나 저 그 취미 자전거 타고 싶어. 대학 가면 다. 모든 게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그 하고 싶었던 모든 열정과 뭔가 그 욕망을 대학 가서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딱 끝나면 공부를 안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게 대학이어야 되는데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어떤 거에? 이성 친구, 뭐 친구랑 놀기, 뭐 게임하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하죠. 그러면 그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의 그 2, 3개월 동안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테스트하고 준비 안 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보통 5월 달에 입학을 하라고 하거나 버클리에서는 9월 달에 입학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5월 입학이면 4개월 남죠? 9월 입학이면 8개월 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출국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미리 미국에 도착해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2개월 걸린다라고 치죠. 그럼 5월 입학이면은 4개월에서 2개월 빼니까 2개월 남았어요. 테스트아웃 준비가 가능한가요? 아까 몇 개월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최소 8개월이라 그랬죠. 2개월 동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입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1월부터 8개월에서 2개월 빼면은 6개월 남았어요. 2개월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준비를 다 못 끝내고 입학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할 거야. 이게 앞에 얘기했던 어차피 내가 합격할지 모르는데 이걸 뭐 하러 해? 랑 일맥상통한 패배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안 될 거야. 그리고 테스트하고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나 그냥 시작조차 안 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방 청소 엄마가 방 청소하라고요. 엄마, 이거 내가 지금 해봤자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아. 나 걸레질도 안 할 거야. 집을 정리할 거면 다 해야 돼. 이게 뭔 얘기죠? 걸레질이라도 하면 집이 일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에 그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으면 저건 비어 있는 거야. 채워져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저건 모자라. 물이 저만큼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만큼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 방식들. 부정적인 사고방식들. 여러분들 이거 저도 조금 부정적인 면들도 좀 있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인생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스스로를 괴롭혀요.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를. 주변 사람도 물론 괴롭히겠죠. 근데 가장 괴로운 사람은 저입니다. 끝까지. 그런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학점 인정 잘 못 받고 입학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확실한 이유예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 여기 있는 장점을 결국 다 못 받는 거예요. 다시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장점이 뭐뭐 있는지 테스트아웃을 하게 되면 학비 절감, 높은 실력, 높은 수업, 조기 졸업, 학교 적응, 추가 장학금 가능성.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 패배적인 그 발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못 받는 거예요. 스스로를 아까 괴롭힌다 그랬죠? 벌써 시작이 됩니다. 입학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그 학점 인정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지금 이제 8개 남았습니다. 한 방에 끝내버리죠. 어우, 막 단내가 납니다. 입에서 막 치마로. 자, 이어 트레이닝 3부터 될 것 같은데 이어 트레이닝 1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인버클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수업을 받기 전 인버클리에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하고 상담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어 트레이닝 3 실력이 분명히 되는데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되는데 원부터 들으라고 안 합니다. 매출 올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요. 그 수업으로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선생님들 그렇게 없어요. 그만큼의 수업료도 아니고요.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고 준비가 어렵진 않나요? 네, 어렵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돼요. 촉박하게 안 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을 듣고도 테스트하고 시험을 못 봐서 학점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에서 수업을 잘 들으시면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 패배주의적인 발상이죠. 시작도 하기 전에 난 안 될 거야.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물론 저희 학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답변 분명하게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버클리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은 있어도 듣고 학점 인정을 못 받은 학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높게 수업이 배치가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 낮춘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자료에 있으니까 그 제가 카톡 학생이랑 주고받은 거 원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자, 오디션 보기 전에 테스트아웃을 준비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장학금 대 학점 인정 무엇이 중요한지 검색해보세요. 제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오디션 보기 전에 테스트아웃 준비를 하면 개인차가 조금 있긴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장학금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학원 있죠? 버클리 음대 중심으로 하는 그 학원 같은 경우에 학점 인정이 굉장히 모토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학점 인정을 받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그 학원을 선택을 하죠. 취지 자체는 얼핏 보면 되게 좋은데요. 실제로 전에 영상에서 다 다뤘으니까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내죠. 장학금을 받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지 테스트아웃은 뒷전입니다. 좀 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뒷전으로 조금 미루셔야 돼요. 아니면 기간을 늘리든지 준비 기간을 늘려서 테스트아웃 준비를 먼저 충분히 하면서 오디션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오디션 실력까지 좋게 테스트아웃에 대한 수업이 이제 해서 그래서 오디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기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게 가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학생들이 대략 퍼센테이지로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학원 인버클리를 운영하면서 봤을 때는 기간이 2년 정도만 돼도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이 대략 한 80-90% 정도 되더라고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추천 자체를 안 합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그냥 상대방이 궁금해해서 질문하지 않는 이상 저는 먼저 이 얘기를 굳이 하진 않아요. 너무 많이 그 얘기를 제안을 했었는데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이것도 뭐 패배주의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계속 두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본인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뭐 원하지 않는데 굳이 먼저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차가 있으므로 진학 컨설팅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오디션 보기 전에 테스트아웃 준비를 해도 괜찮은가요? 개인차가 있으므로 진학 컨설팅을 통해서 레벨 테스트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간을 오래 잡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디션까지 준비하고 싶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제가 분석을 해서 수업 배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테스트아웃 수업 선생님에 대한 FAQ. 아, 요거는 따로 다룰 겁니다. 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나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버클리 출신 선생님이고요. 성적 우수상 장학생인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생님도 있고 영국 선생님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 자랑인데요. 영국 선생님 모란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친근해서 모란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크리스티안이에요. 크리스티안.
모란역 있잖아요. 왜? 그 하대원동 상대원동 뭐 그쪽인가요? 그죠? 네, 친근해서. 근데 딱 외모를 보면은 딱 와, 영국 사람이다. 와, 이 영국의 이 기운이 물씬 풍겨집니다. 드럼 선생님이고 그리고 영어로 다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한국말도 조금은 하세요. 서울대 그 어학원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영어 실력도 그렇고 그 저것도 뭐죠? 학교 생활하기 전에 벌써 적응을 다 하게 돼요. 왜 가자마자 막 음악 용어 나오고 내 영어도 지금 제대로 다 100% 못 알아듣는데 음악 용어로 막 공격하면은 막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 막 맞고 쓰러집니다. 버클리 출신 영국인 선생님한테 배우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 좋아요. 어떤 교재로 배우나요? 국내 교재나 프린트물이 아니라 버클리 음대 교재 그리고 검증된 웹사이트, 좋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을 하면서 그것들이 각기 시너지를 일으키도록 수업에서 활용을 합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으시느라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학점 인정을 준비를 하면 장학금이 낮아진다라는 장학금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전 영상에서도 다뤘으니까 그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점 인정 대 장학금 무엇이 중요한지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점 인정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겠죠. 했었죠. 오디션 전에 학점 인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기간은 안 늘리고 그걸 준비를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점 인정은 오디션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얼마나 많이 미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한 30% 많이 써봤자 40% 정도 미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오디션에만 집중을 하면 그 가능성은 장학금 가능성은 더 높아지느냐? 훨씬 더 많이 높아집니다. 그 학점 인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33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과목당 버클리에서는 4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데 33학점이라는 거는 과목 수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여덟, 열셋, 열다섯 과목이에요. 엄청나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할 바에 차라리 보다 많은 액수,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거예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그럼 장학금을 받는 게 낫죠. 테스트아웃은 나중에 더 준비를 하고 입학 시기를 조금 미뤄도 되니까. 입학 시기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습니다. 진짜 미룰 수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그런 것들이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을 똑같이 미국 사회에 적용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에서 김치 안 먹잖아요.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있죠? 한국말 안 쓰잖아요. 제도들도 다 다르잖아요. 법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미국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우, 귀에서 이명이 들리네요.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게 거의 지금 설 연휴 첫날인데 갑자기 저도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열정이 불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11시 43분입니다. 많이 피곤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으니까 뭐 좋아요 한번 또 눌러주시고 댓글도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로선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